이모 다일루션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를 시작할 때 이제 최초 이제 헤마토크릿의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히모 다일루션을 통해서 이제 드랍되는 이제 헤마토크릿의 수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 중에서 가장 좀 쉽고 이해하기 쉬운 공식을 주로 저의 채널 사용하고 있는데 이 B1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혈액 볼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혈액 볼륨을 구하는 공식은 이그 몸무게에 이80뭐60뭐45 정도에서부터 85까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환자의 체액량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나이가 적을수록 그다음에 그뭐 남자일수록 체액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1의 경우에는 현재 환자가 가지고 있는 헤마토크리트 당연히 이 수치가 높다 그러면 이 예측된 헤마토크릿의 저하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B2의 경우에는 이제 토탈 볼륨 바이패스를 하는 과정에서의 토탈 볼륨인데 이 B1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자의 체액량과 그 이제 프라이밍 볼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라이밍 볼륨을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이 헤마토크릿의 가장 많은 그 적은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라임 볼륨을 줄이는 거를 이제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C2는 이제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세 개를 구해서 그 계산을 하게 되면 그 환자의 그 헤마토크릿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수는 이제 환자의 체액량과 환자가 체액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와 그다음에 이 결국에는 프라이밍 볼륨이 얼만큼 할까? 보통 2000cc를 이제 보통 2000cc를 가지고 프라이밍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줄이게 되는데 뭐이 프라이밍 볼륨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그 헤마토크리트를 낮게 저하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75kg이라고 이런 환자라고 했을 때뭐 2200을 했다 예를 들어. 네, 뭐, 여기에 이제 환자 체액 볼륨이 뭐 70이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도의 블러드 볼륨을 가지는 B1이 나올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B1, C1은 B2 곱하기 이제 C2, 이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프라이밍 볼륨이 2200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7450에 이제 토탈 이제 바이패스의 볼륨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B2라고 하고, 이 환자가 이제 30%의 헤마토크릿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C1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2가 구해지게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21%의 이제 계산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21%인데 이거를 만약에 25%로 올리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볼륨에 이 B2가 이제 이거에다가 이제 2000cc를 더한 거니까 이거에 이제 여기에서 0.25 값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원하는 값 0.25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를 이제 빼게 되면 287cc의 RBC가 필요하게 되고 이 여기에서 근데 팩 RBC는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70%의 이제 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누기 70을 0.7을 해주게 되면 이제 410.5 두 파인트 좀안 되게 RBC를 주입을 하게 되면 이제 25% 헤마토크릿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25% 헤마토크릿에서 만약에 500cc의 이제 크리스톨로 볼륨이 주입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7400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는 이 볼륨에 이 볼륨에 이제 500cc가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7950이 될 거고 그러면 새로운 헤마토크릿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500cc를 이제 이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주게 되면 이제 0.23%로 이제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0cc를 가지고 만약에 500cc를 주게 되면 이제 2%가 떨어지게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 500cc가 배출됐다 뭐 유린으로 그렇게 되면 2%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놓으면 이제 뭐 500cc 단위로 이제 얼만큼에 빠지고 얼만큼이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환자 헤마토크릿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ABJ를 뭐 계속해서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이런 계산을 통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그 헤마토크릿의 저하와 상승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허용되는 이제 히모 다일루션 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이제 30% 이하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30% 이하 뭐 보통 25% 전후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30%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서큘레이터리 플로우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페리페랄의 그 산소 전달이 이런 수치보다는 많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 이제 라지 블러드 볼륨과 이제 높은 헤마토크리스의 환자는 이제 프리펌프에서 이 플레백토미 또는 이제 CPB 중 추가적인 이제 다일루션을 시행을 해서 이제 이런 수치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통 계산을 해서 만약에 뭐 30% 뭐 계산하면 30% 이상이 되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뭐 환자 몸이 크고 BSA 자체가 큰 환자라던가 만약 몸이 이제 막 근육질이라던가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그 체액량이 많기 때문에 헤마토크리트 자체도 이제 그 많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외순환을 진행을 하면 이제 혈액 손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마이크로 서큘레이터리 플로우가 이제 감소한다는 이런 단점들 때문에 이거를 이제 히모 다일루션을 더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뭐 리저버에 볼륨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빼내고 이거를 이제 높은 헤마토크릿을 아예 빼내는 겁니다. 밖으로. 그래서 이 회로에서 순환이 되지 않게 그 회로에서 빼냈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 순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혈액의 손상을 이제 좀 줄일 수가 있고 이래서 다시 이제 그 크리스톨로이드를 넣어서 이제 25% 전후를 맞추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서미아 상태에서 이제 하이퍼서미아 상태에서도 이제 헤마토크리트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30도 이하일 경우에는 타겟 헤마토크리트가 이제 30% 이하를 유지를 해야 되고 보통 25에서 뭐이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보통은 그 25%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만약에 25도씨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타겟 헤마토크리트는 이제 25% 이하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온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 점도 그 혈액의 점도 자체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도가 상승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 이제 서큘레이터리 플로우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그래서 헤마토크리트 자체를 떨어뜨려서 이거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헤마토크리트가 20%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올관 플로우에 이제 비정상적인 분배와 관련한 실험적 증거가 있기는 한데 그 이하의 헤마토크리트 레벨에서도 임상적으로 잘 견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뭐 여아의 증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혈액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환자들에서는 15% 이하의 이제 극심한 히모 다일루션에서도 이 하이퍼 이제 서미아를 이용을 해서 그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견딜만하다. 이건 근데 좀 말에 견딜만하다는 거지 이게 뭐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환자들에서는 이 혈액을 주입을 하면 안 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산소 전달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헤마토크리트가 낮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조직에 이제 이 산소 전달 자체가 떨어진다는 의미고 결국에는 이거를 상승시키는 방법은 뭐 FiO2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온을 이제 떨어뜨릴 수가 있고 떨어뜨려서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리는 건데 카디악 아웃풋은 체외순환 CPB 과정에서 이 카디악 아웃풋의 형성은 결국에는 이제 펌프의 RPM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RPM을 상승을 시켜서 이런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려주는 이런 방법을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전 병원에 있을 때그 논문 관련돼서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나왔던 논문을 가지고 예, 그 사용을 했었는데 남자애와 여자의 경우에서 여자는 뭐 18% 남자는 뭐 16%까지 이걸 최저의 헤마토크리스를 가지고 했는데 뭐 문제가 없었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걸 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이 무혈 수술 관련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이 이제 남의 혈액을 사용을 하지 않는 이런 환자들에서 이 혈액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혈 수술 관련된 여러 가지 이 RAP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히모 다일루션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 많이 발전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PB 동안에 이제 그 헤마토크릿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BSA가 가장 클 텐데, 이 환자의 몸무게가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몸무게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를 따지면 이 BSA만을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BSA가 만약에 그 몸무게가 뭐150 예를 들어 센티미터에 몸무게가 80kg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 80kg이 다 근육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볼륨을 가지고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는 이 80kg이 다 이제 지방이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이 혈액량에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육량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몸무게를 80을 가지고 체액량을 뭐 50을 곱해줬다 그러면 이게 이 4000cc가 다 체액량이 돼야 될 텐데 이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표준 그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발표한 표준 이제 체중이 있는데 키의 체중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런 환자들은 이 체액량을 구할 때 이런 표준 체중을 구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해주는 게좀더 정확한 이 환자의 체액량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성별도 마찬가지고 성별도 여자냐 남자냐인데 이 남자가 훨씬 그 볼륨이 많습니다. 그 정상적인 볼륨도 남자는 65로 잡는데 여자는 60%로 잡기 때문에 전체 체액량을 여자가 훨씬 그 적고 왜 그러냐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근육 그 지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이런 그 가지고 있는 지방의 양 때문에 남자들이 더 근육이 아, 그 체액량이 많게 된 거고 덩치도 훨씬 여자보다 크고요. 나이가 이제 적을수록 그러니까 태아부터 이제 어덜트까지 쭉 있을 때 이제 태아 쪽을 갈수록 더 체내의 수분량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갓 태어난 이제 그 태어난 그 아기들 수술할 때는 거의 뭐80 정도 80에서 85%의 이거를 수분량을 곱하게 되는데 근데 어른으로 갈수록 이제 여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자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작고 이런 환자들이 되게 이제 체액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뭐 40%까지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50kg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2000cc밖에 안 되는 2000ml 총 체액량 2000ml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 양을 가지고 이 체외순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2000ml를 프라이밍 했다 그러면 2000ml에 2000ml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당한 헤모다일루션이 있다는 거를 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수술 전에 이제 뭐 빈혈이라던가 아니면 폴리사이세미아가 이제 이런 것들이 질병이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그다음에 CPB 서킷의 볼륨이 중요합니다. 이 볼륨이라는 건 결국에는 라인의 길이와 이 튜브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길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프라이밍 용량은 훨씬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 튜빙 자체는 이 심장 수술에서 사용하는 이 튜빙 자체는 이게 거의 뭐 정해져 있습니다. 뭐 2분의 1, 뭐 8분의 4인치, 그다음에 뭐 4분의 1, 그다음에 뭐 16분의 3. 뭐 1, 뭐 8분의 1까지 나누게 되는데 대부분에 사용하는 건 저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 피탈 그 이제 얼마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그런 애들은 뭐 8분의 1 라인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요 라인이나 요뭐 여기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는 어느 정도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뭐 크게는 뭐 어덜트 뭐 이제 페디아트릭 그다음에 뭐 차일드 임판트 네오네이트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이제 그 튜빙을 구성을 이렇게 보통 하게 되는데 이게 보시면 그렇게 많은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 어차피 사이즈는 이게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라인의 이 길이를 줄이는 겁니다. 라인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프라이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회로의 서킷 볼륨은 이런 이제 길이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고 그다음에 소아 어덜트 같은 경우는 거의 사이즈가 대부분 2분의 1 아니면 보시면 뭐 8분의 3 2분의 1인치나 뭐 8분의 3인치를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소아의 경우에는 이그
사이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이즈를 줄이는 거지. 사이즈를 줄여서 프라임량 자체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화의 경우에는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이그 헤모다일루션 되는 퍼센테이지가 50%에서 많게는 150%, 200%까지 프라이밍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리스톨러 볼륨이 그 체액량에 이만큼 증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히모다일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 소화에서는 특히나 더 프라이밍량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펌프도 많이 그 변형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프라임 볼륨 자체가 중요하겠죠. 이거랑 연관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프리 CPB에 이제 볼륨에 이제 얼만큼 주입이 됐는지 마취과에서 주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 예전에 이제 그런 논문을 작성할 때는 이제 마취과에서도 이 볼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했던 이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로에 유입된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카디플레지아 이제 볼륨 양인데, 이것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카디플레지아의 종류에 따라서 뭐 크리스톨로이드냐 아니면 블러드냐 이거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크리스톨로이드도 뭐 요즘은 크게 두개또 나눕니다. 뭐 HTK 솔루션이 있고, 그다음에 델리도 솔루션이 있는데, 이 HTK 솔루션과 델리도 솔루션이 이제 크리스톨 볼륨이 한꺼번에 이제 펌프로 들어올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히모 다일루션 자체가 이제 많이 변하는 이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CPB에 첨가된 이 크리스톨로이드라든가 이제 콜로이드 볼륨에 따라서 이제 그 헤마토크리트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유린 아웃풋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이 체외순환 이 과정에서는 이 모든 이제 모니터 상이 다그 거의 다 플랫하고, 나와 있는 거는 뭐 아트리알 라인에 이제 민 프레셔와 뭐 PAP도 좀 보이긴 하는데 CVP라던가 이런 게 단데, 이거를 봤을 때 이제 결국에 보는 거는 펌프의 RPM을 이용한 카디악 아웃 이제 펌프 프레셔를 유지를 해주는 거고, 그거에서 이제 진짜 이게 전신의 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결국에는 유린 아웃풋이 결정을 할 겁니다. 유린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소변이 잘 나온다고 그러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헤마토크리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CPB 동안 이런 프라이밍 솔루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헤마토크리트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좀 인지를 하시고 그 체외순환 과정에 좀그 적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약에 이제 뭐 이제 혈액을 그 병원마다 다들 뭐 보시면 아시지만 무혈 수술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혈 수술 이제 센터들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장에서 무혈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도너 블러드의 트랜스퓨전을 이제 해결을 방법이 뭐냐? 무혈 수술 뭐 혈액을 사용을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그 만약에 세 개를 사용할 걸뭐한 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큰 이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 개의 피가 한 사람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이 각각 세 사람한테서 나올 텐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일도 있습니다. 혈액 자체가 ABO 타입이 바뀌어서 이러는 경우도 좀몇번 경험을 했는데, ABO 타입이 바뀌어서 혈액이 뭐 갑자기 해마추리아가 막 급속하게 생긴다던가 혈액이 다 이제 파괴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개 중에 만약에 두 개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문제였다. 그러면 이걸 안 주게 되고 이것만 주게 되면 환자는 괜찮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개줄 거를 이제 한 개만 주는 것도 이런 어떤 그 도너 블러드의 트랜스퓨전의 해결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 수술 후에 뭐 이건 우리가 잘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게 지혈이 좀잘 돼야 되고, 결국엔 출혈 블리딩이 이제 피가 안 나야지 수혈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트라비너스 플루이드를 이제 절제돼서 좀 리미 그좀 조절을 해서 이제 주입을 해야 되고, 프라이밍 볼륨도 이제 작게 해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프라이밍 볼륨 자체를 줄이면 많이 그거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뭐 옥시네이터도 이제 그이그 옥시네이터가 이제는 이제 그 아트리알 필터가 이제 인테그레이트된 이제 제품이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고 아직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소화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회로를 제가 대충 좀 그려보면
이 펌프가 있고 이 옥시네이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항상 이제 그 최후의 안전장치인 RTL 필터가 이렇게 있죠. 옥시네이터가 따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든지 환자한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여기에 인테그레이드가 돼 있다 그러면, 이 프라임 볼륨을, 이게 뭐 그냥 뭐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닌데, 300cc에서 많게는 500cc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0cc를 프라이밍 한다고 했을 때이 버터 자체로 이거를 줄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그 프라임 자체 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제품이 나오면은 더 많은 그 혈액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이 아티랠 필터의 자체의 그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바로 환자한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라인도 짧아지고 프라임 볼륨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CPB 서킷을 제한을 해야 되고 이제 적정한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덜트라고 하지만 만약에 뭐 어덜트인데 뭐 140에 뭐 30kg 환자 이런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도 이럴 때는 어덜트 튜빙팩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페디아트릭 튜빙팩을 사용을 해도 충분한 카니악 아웃풋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을 하고 계산을 해서 이제 그 프라임 용량 자체를 이런 사이즈도 선택을 해서 어덜트지만 이제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적절한 시간에 이제 블러드 샘플링도 중요합니다. 뭐 이거는 뭐그 최소한 과정에서 뭐좀 그냥 5분 정도 지나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ABJ를 보통 하는데 이거를 너무 빨리 하게 되면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빨리 하게 되면 혈액이 완전히 다그다 섞이기 전에 이그 크리스톨로이드 볼륨 자체가 거기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 헤마토크리트가 좀 낮게 측정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문 쓰면서 논문 그때 그 환자 그 자료를 모으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적절한 시간 좀 시간을 두고 그 완전히 이제 순환을 좀한 다음에 환자 혈액과 체외순환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블러드 샘플링을 해서 근데 정확한 이제 헤마토크리트를 이제 값을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헤모 컨센트레이션 디바이스는 당연히 이제 설치를 해서 해야 되겠죠. 뭐 이제 컨벤셔널 하게도 수분을 제거를 해서 적정 헤마토크리트를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수술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이제 모디파이드 이제 변형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이그 환자의 그 헤마토크리트 자체를 이제 올리는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거는 이제 셀세이버 사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셀세이버를 꼭 사용을 해야지 이그 월석으로 빠져나가는 혈액을 모두 이제 오토트랜스퓨전으로 다시 가져와서 이제 어떤 처리를 해서 이제 RBC를 환자한테 주입을 하는 이런 과정을 그 거치게 셀세이버가 상당히 무벌 수술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할 때도 이거를 뭐 가만히 그 센서가 작동하는 거를 해놓고 운영을 하면 상당히 리저버에 많은 볼륨이 들어와야지 이제 되는데 이저 같은 경우는 그 만약 무혈 수술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항상 무혈 수술을 하려고 진행을 하는데 이 셀세이버에 어느 정도 뭐 300cc라든가 뭐이 정도만 모여도 저는 수동으로 작동을 해서 이제 그 혈액을 이제 펌프에 넣게 됩니다. 그냥 물만 주는 것보다는 헤마토크리트가 뭐이 셀세이버가 뭐 기계마다 틀리겠지만 한60% 이상이 되는데 한30% 정도만 돼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그 자기가 센싱을 하기 전에 이제 혈액을 모아서 이제 리저버에 이제 다시 주입을 해서 이제 순환을 시키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리트로그레이드 오토로스 프라이밍, 이제 RAP가 이제 상당히 좀더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RAP 관련돼서도 뭐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도너블러드를 그뭐 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아까 줘야 되는 때도 많이, 뭐 많은 게 아니라 항상 그 혈액이 가장 이 혈액이라는 거는 혈액의 이제 RBC가 이 가장 그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버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RBC만큼 그 좋은 버퍼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혈액을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혈액을 사용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장점들로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게 많은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계산도 좀 계속 해야 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히모 다일루션을 어떻게 하면 이 CPB 회로 이 서킷에서 이 프라이밍 볼륨이 들어갈 거고, 이제 프라이밍 볼륨에다가 이 RAP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프라이밍된 이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얼만큼 줄일 수 있고,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또 시행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